박정희 대통령은 이번에 새로 감사원장에 이석재 씨를 임명했습니다.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제연합 한국통일부위원단 대표들의 예방을 받았습니다. 초대 콜롬비아 주한 대국대사 등 6명의 대표들을 맞이한 박 대통령은 최근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.